레시라무 지금 43트째거든요? 미친 거 아닐까? 거의 뭐 기라티나급. 오늘 이거 50트까지 하겠는데? 이거 뽑으면은 5만원짜리 이로치 레시라무예요.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지? 오늘 투게더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손을 좀 썰고 왔습니다. 레시라무를 컷해야 되는데 손이 컷당했어요. 도박해서 자른 게 아니에요. 어제는 그래서 일찍 잠들었는데 오전 7시에 일어났어요. 오늘 오전 7시. 그래서 오! 와 대박이다. 나 오전 7시에 일어났다고? 나 이제 완벽한 아침형 인간이 된 게 아닐까?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역시 차가운 도시 남자는 아침에는 커피 한 잔에 베이글로 아침을 시작해야겠지? 하고선 집에 접대 베이글 먹었었는데 엄청 질기다 그랬잖아요. 개고생 먹을 때 완전 개고생했는데 그거를 이제 칼로 반으로 자르려고 집에 빵칼이 있어요. 빵칼이 요렇게 생겼거든? 사실상 거의 톱이야. 이렇게 돼 있어. 여기 빵칼이거든, 빵 자르는 칼? 그래서 이걸로 즐거운 아침이구만 하면서 슥슥슥슥슥슥 자르다가 왜 이렇게 안 잘려? 왜 이렇게 질겨? 이러면서 팍! 했는데 으악! 했더니 피가 후두두두둑 그래가지고 욕해서 미안합니다. 욕하겠습니다. 아! 씨 됐다 이러고선 아! 됐다 이러고선 바로 옆에 키친타월로 둘둘 감았어요. 와 근데 피가 엄청나더라고. 피가 계속 나는 거야. 어? 철철철철 나는 거야. 그래서 싱크대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좀 있으면 멎겠지? 하고선 잘 이렇게 지혈을 했어요. 아 개 아프다 이러면서 지혈을 했어. 근데 보니까 피가 그냥 키친타월이 그냥 흥건해질 정도로 계속 피가 나는 거야. 그래서 아침부터 피 봤네. 아 진짜 그지 같다 진짜. 레시라무도 안 나오고 히드런도 안 나오고 씨, 아침부터 피 보고 그지 같다 이러면서 피가 계속 나. 근데 응급실 가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상처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보니까 집 근처에 병원이 있는데 9시에 문을 연대. 그래가지고 가야겠다 갖고 한 8시 한 50분쯤 나가가지고 딱 9시에 맞춰서 병원에 갔어요. 뭐 하러 오셨어요? 이래, 아 이거 소독 좀 하려고 왔어요. 그래서 갔더니 보더니 응? 이러더니 이거는 꼬매야겠다 이러시더라고. 그래서 아 꼬매야 되냐고.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해갖고 하더라고. 막 했어요. 꼬맸어요. 근데 나 무서워서 못 쳐다봤어요. 그래서 몇 반을 꼬맸는지도 몰라. 근데 아마 상처가 깊지 않으니까 한 반을 두 반을 정도만 꼬매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꼬매고 아무튼 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레시라무를 꼭 잡아야겠어요. 이 미친 레시라무. 2 hours later. 죽이고 싶다 진짜. 아 둘 다 죽이고 싶어. 아 이 두 마리 다 이 두 마리 다 죽이고 싶어. 아 욱신거려. 아우 손가락 아파. 씨. 이거 살짝 베어도 이렇게 아픈데 옛날에 막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손가락을 자르셨지? 진짜 인간의 정신력은 대단한 것 같아. 이거 살짝 베었다고 이렇게 아픈데. 아 진짜로? 신기하다. 하긴 18천이면 진짜 남이긴 하다. 아무 생각 없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이잖아 거의. 일단 나랑 레시라무랑 히드로는 확실한 거는 4돈에 8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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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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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촌 정도는 되는 것 같아. 전혀 접점이 없어. 오늘도 달려봅시다. 달린다기보다는 지친 몸뚱이를 이끌고 가는 거지만. 와 진짜 미쳤다 진짜. 얘 왜 이러지? 이루치 락인가? 아 이번에 제크로무만 풀렸나 혹시? 제크로무라만 이루치 락 풀린 거 아니야? 아우 스트레스 받게 하네. 아! 아 숫자 보니까 현기증 나네. 진짜 이게 부다샤펄 가격을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. 님들 왜 이럴까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? 내가
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한테. 어? 아니 19분의 1인데 이럴 수가 있어? 레시나무 제크로무 큐레무는 컨셉도 이상해. 전설 포켓몬 한 마리 만든 다음에 세 개로 쪼개놓은 거 아니야. 큐레무도 씨 그거 아니야. 럭키 껍질몬. 이게 럭키 껍질몬이지 뭐야. 얘는 그거고 럭키 아이스크림. 이번엔 이로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. 양심이란 게 있다면 지금 나오겠지. 아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아 정말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. 아 진짜 이번엔 이로치 나와도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 진심으로. 진짜 화나 진짜. 아니 히드러는 그렇다 쳐. 아니 진짜 레시라무는 히드러는 그래. 아니 솔직히 4천분의 1이니까 그렇다 치자. 얘는 대체 뭐냐? 아우 두야. 아 진짜 저 팔짝거리거나 울면서 볼 튕겨낼 때 진짜 너무 약올라 진짜. 진짜 나를 약올리는 것 같아. 열받지? 이러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데 레시라무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올까? 포켓몬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화를 부른 겁니다. 저 아껴요 포켓몬. 이로치만. 이로치 아닌 것들은 안 아껴. 이로치가 아니라서 이렇게 쓴가를 부리는 거예요. 나왔다 개같은 거. 진심 기쁘지가 않다 진심. 아 스트레스 받아. 큐레무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. 이로치야 티도 안 나지. 아 기라는 근데 중간에 100짜리가 나와서 얘는 진짜 아, 저 이거 폼으로 옮길래요 바로. 꼴도 보기 싫어. 이 친구 78트 약 78,000원 주고 나왔네요. 78,000원에 몇 시간을 쓴지 모르겠네. 아무튼 뽑아봤습니다. 요즘 히드런이랑 뭐 이루치가 너무 안 나와서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뽑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 뽑았겠죠? 아무튼 다음 이루치는 고통받질 않길 바라면서 유바합니다. 보내야지 개같은 거.